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큰맘 먹고 백화점에서 비싼 파운데이션, 유명하다는 파운데이션 구매했는데 발라보고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피부 뜨고 난리나고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있을 수 있죠. 제가 파운데이션을 수백 가지를 발라보고 했지만 이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제품마다 특성이 너무 다르고 근데 그 특성에 맞게 어떤 도구를 써야 하는지 그것도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아무튼 방법이 좀 달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한 건 여러분들과 인스타그램 소통을 통해서 유명하다는 파운데이션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잘 바르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차바사가 진짜 심한 게 화장품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보시면서 저게 정답이야!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아 저런 방법으로 접근할 수도 있구나 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저의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왜 망치는지 살짝 리얼리티를 살려가지고 또 해보았으니까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파운데이션 망치는 이유 그리고 잘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출발! 빵! 여름에 더블웨어지. 더블웨어가 지속력이 그렇게 좋대. 얘네는 돈도 비싸면서 펌프는 또 따로 판다. 아껴 쓸 거야. 오래오래 쓸 거야. 지속력이 얼마나 좋을까? 커버력 좋다며. 이거 왜 이렇게 커버력이 안 좋은 건데? 많이 문지르면 되나? 아, 이 브러쉬는 왜 이렇게 갈라지는 거야? 왜 이렇게 뻑뻑하지? 역시 파데는 어려워. 그래도 다크서클을 잘 가려지지 않겠어? 여름에는 더블웨어라며. 왜 이렇게 끼는 건데? 뭔가 이렇게 슬슬 땡기는 것 같고 왜 이러지? 파우더야 뭐야? 이렇게 부슬부슬 일어나. 밀착력. 이거는 두들겨야만 밀착력이 올라가는 거야. 다시 묻어남 테스트! 묻어나는데? 역시 화장품은 다 마케팅 돈 들어간 거야. 이거 왜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야? 네 여러분 여름하면 대표 파운데이션 더블웨어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잘 바를 수 있는 방법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더블웨어는 기초 케어가 미끄러지듯이 되어 있어야 잘 바르기 편해집니다. 저는 이런 꾸덕한 크림 발라줄게요. 뭐 젤 크림도 좋고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크림 선택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피부 바탕이 좀 미끄러지게 조금만 뻑뻑할 수 있는 더블웨어가 부드럽게 펴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톡톡톡톡 두들기는 방식보다는 조금 밀착을 시켜주면서 파운데이션이 들뜬 위에 발리지 않게 밀착된 위에 매끈한 면적 위에 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발라주면 끝이고요. 더블웨어를 잘 바르기 위해서는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주면 좀 더 좋긴 합니다. 왜냐면 메이크업 베이스가 더 미끌리게 발릴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수분 프라이머를 발라줄 거예요. 저는 프라이머까지 사기 좀 그런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크림 위에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베이스를 발랐을 때 확실히 바르기가 편안해져요. 이렇게 표면을 보셔도 손이 이렇게 미끌리는 게 좀 다르죠. 이것도 괜찮고요. 에스티로더에서 나오는 수분 프라이머도 괜찮고 맥에서 나오는 그 로즈 베이스 그것도 괜찮고요. 아르마니에서 나오는 보라 색깔 프라이머 있거든요. 그것도 괜찮아요. 다 좀 미끌리게 발리게 해주는 이게 결정본을 해준다라는 말이 파데가 잘 발리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데 양인데요. 너무 적게 짜게 되면 브러쉬에 묻힐 때 양이 애매해져요. 한 번 반 정도 펌프를 하고요. 이게 아깝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한 번 쓸 때 제대로 된 양을 짜셔야 편안하게 메이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양을 아끼다 보면 메이크업의 결과물이 오히려 좋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렴한 브러쉬는 요 화홍 요런 거 써주시는 게 훨씬 더 바르시기 편해요. 지금 말하느라 굳어질까봐. 더블웨어의 특징은요. 픽싱이 빨리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단점이 명확한데 바를 때에는 어려운 건 맞아요. 아무래도 픽싱이 빨리 되다 보니까 이런 경계 부분 빨리 굳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피부에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지속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그런 또 장점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래도 바르는 게 조금 까다로운 거 있기는 하고요. 근데 밑에 베이스를 부들부들하게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도 픽싱이 덜 되게 쉽게 바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이크업 베이스를 조금 추천을 드렸고 스펀지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미끌리듯이 피부를 해놓으면 굉장히 잘 발리게 됩니다. 이쪽에 발랐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베이스가 돼버렸죠? 더블웨어를 조금 더 쉽게 바르려면 이거는 클리오의 하이드로 스펀지인데요. 요즘에 더분? 뭐 그런 스펀지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됐든 물을 먹여서 꽉 짜주세요. 물기가 스펀지에 느껴지지 않게. 스펀지에 먹여진 물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고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스펀지 자체를 물을 먹여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좋고 물을 안 먹이면 어때요 하신다면 써도 되긴 되는데 아무래도 조금 매트하게 표현이 될 가능성이 있고 요런데 경계진대 있잖아요. 요런 경계 자국이 더블웨어하고 만났을 때 그 줄들이 픽싱이 돼버려서 피부 메이크업을 망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터치를 할 때도 세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경계만 살짝살짝 펴준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볼 한쪽 끝났어요. 이게 더블웨어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메이크업샵 선생님들이 요런 터치 많이 하시거든요. 요게 딱 붙여준다 요런 느낌인데요. 요쪽은 이미 망쳤으니까 손가락에 힘을 줘서 붙여준다 이런 터치가 아니라요. 손가락에 힘은 그렇게 주지 않으면서 팔 전체로 압력을 줬다 뺐다 살짝은 텐실한 느낌 있게 탄력감이 약간 있게 이런 느낌 아니고요. 그래서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까다로운 코 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2,000원짜리 화음 브러쉬로 모공을 살짝살짝 메꿔준다는 생각으로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려와 주고요. 이 정도 올리고 나서 자국이 나 있잖아요. 이거를 살짝살짝 또 눌러줍니다. 여러분 코 저처럼 이렇게 되시는 분들 계시죠? 모공이 커서 그래요. 지금 화면에 초점을 잘 이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이럴 때 코에 이렇게 덕지덕지 한번 발라보세요. 모공에 파데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스펀지로 살짝살짝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진짜 초현실로 봤을 때 질감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시간이 지나서 유분이 살짝 올라오잖아요. 그럼 깨끗해진다. 아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모공 브러쉬를 사용을 하면은 또 터치가 더 잘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또 그게 그날그날 컨디션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최강의 더블웨어라고 하더라도 저처럼 보라 색깔 다크서클을 가지신 분들은 컬러 코렉팅을 해줘야 합니다. 저 요즘은 디올의 요거 스킨 코렉터 쓰거든요. 1N을 쓰기도 하는데 2N이 되게 잘 가려지더라고요. 주름 끼임이 쉽게 생길 수 있는 수분감이 금방 날아가는 눈 밑에는 촉촉한 제형의 컨실러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완전 매트한 더블웨어를 눈 밑에 바르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두운 부분에 이렇게 얘가 싹 차오르죠. 자 이렇게 커버를 해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은 손에 익으면 그렇게 어려운 파운데이션은 아니긴 하지만 바르는 방법을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 방법은 기초 케어를 미끌리듯이 잘 펴발릴 수 있도록 해주고 마른 퍼프로 막 두들기는 것보다는 제형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스패출러나 브러쉬를 사용해서 살짝 펴발려준 다음에 픽싱이 되기 전에 물을 먹여서 말랑한 스펀지로 경계를 펴줄 것. 모공을 못 채워주는 파운데이션은 아니지만 엄청 퐁실퐁실 벨벳한 제형은 아니기 때문에 큰 모공에 완전 강력한 그런 파운데이션은 아닐 수 있다. 그걸 감안하고 바른다. 이렇게만 발라주면 여름에 짱짱 파운데이션 맞다. 땡이돌은 이게 피부 표현이 그렇게 예쁘게 된다면서? 아우 아까워 아우 아까워 괜찮은데? 와 모공 진짜 잘 가려져. 뭐지? 왜 이런 식으로 와 피부톤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 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왜 모공이 몇 개지 더 잘 보이는 것 같지? 파데가 또 동감 못하네. 눈두덩만 감을 순 없지. 눈도 깨끗하게. 아 근데 왜 이렇게 눈깔이 터질 것 같지? 아, 코 옆에 잘 안 가려졌으니까 가려. 엄청 얼룩덜룩하네. 이런 거는 내가 뷰티 유튜버가 돼서 솔직하게 리뷰를 해야 돼. 내 돈에 산 땡이돌 리뷰를 해본다. 다들 좋다고 하는 땡이돌 이렇게 얼룩진다. 피부는 역시 사바사 모두에게 잘 맞는 건 아니다. 네 땡이돌 매트 파운데이션의 강자. 피부를 뽀얗게 해주는 대표 파운데이션. 랑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잘 발리는 거 땡이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땡이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더블웨어도 매트 파운데이션, 땡이돌도 매트 파운데이션입니다. 근데 이 둘은 차이가 있어요. 더블웨어는 픽싱이 잘 되는 매트 파운데이션, 랑콤 땡이돌은 벨벳한 느낌의 매트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벨벳한 매트 파운데이션의 가장 큰 장점은 모공에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벨벳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뽀얀 느낌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을 시켜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땡이돌이 이 역할을 정말 정말 잘하고요. 그런데 잘못 사용하면 단점이 될 수 있는 요런 보스르륵 뜬다든지 뭔가 얼룩이 지는 것 같다든지 커버를 너무 과하게 했을 때 여기가 경계지면서 얼굴이 그냥 부옇게 떠버리는 그런 느낌이 난다든지. 그러면 잘 바르는 방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겹다 지겨워.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매트 파운데이션은 아무래도 촉촉이 파운데이션보다는 얼굴에 당김 현상이 좀 더 올 수가 있는 거는 팩트예요. 이걸 벗어날 순 없습니다. 속은 촉촉하게 해주고 겉에만 뽀송하게 해야 오히려 유분이 더 안 올라온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땡이도 이렇게 짰고요. 저는 에스쁘아 퍼프하고 발라줄 거예요. 클리오 스펀지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모공이 도드라지는 것 같아도 일단은 1차적으로 좀 깔아준다는 생각으로 살짝 펼쳐주시고요. 스킨케어가 이렇게 촉촉하게 되어 있으면 땡이돌이 엄청 매트한 파운데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옇지 않게 올라가게 돼요. 완전 느낌 다르죠? 이렇게 면이 둥글둥글한 쪽을 사용을 했을 때 땡이돌이 궁합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것도 역시 사람마다 손짓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요. 트러블 다 비치게 정말 얇게 했을 때 이런 느낌. 코 갑니다. 퍼프 끝에 이렇게 살짝 묻혀서 살짝살짝 긁어주는 느낌으로 발라주되 긁어주는 게 주가 되면 안 되고 내 코 위에 뜨지 않나 상태를 보면서 긁었다가 두들겼다가 근데 약간 뜰 것 같아. 그러면은 저는 더 터치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미간 가는데요. 미간 정말 정말 소량. 퍼프에 묻지 않은 면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발린 거를 머리 속으로 살짝 끌고 들어간다라는 느낌으로 발라줬을 때 은근히 그라데이션이 되면서 여기가 너무 경계진 느낌이 안 나게 됩니다. 땡이돌은 엄청 픽싱이 빨리 되는 그런 제형은 아니기 때문에 손짓을 막 너무너무 빨리 하고 막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이런 벨벳 제형 아까 더블웨어랑 또 다르게 모공에는 생각보다 잘 들어가네 라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제가 이쪽은 안 건드릴게요. 퍼프로 살짝 마무리. 코에 살짝 붉은 기운은 있지만 모공은 많이 채워졌죠. 제가 코옆이 진짜 붉잖아요. 이런 진하고 붉은 색깔을 이렇게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사실 완벽하게 가릴 수가 없어요. 검정 색깔 도화지에 흰 색깔로 아무리 칠한데 그 검정색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리려고 이렇게 터치를 하다 보면은 이런 현상이 생겨요. 사실 여기는 데일리에서는 전 살짝 포기를 합니다만 어두운 색깔이 좀 촉촉한 컨실러를 가지고 약간 얹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색깔을 맞춰주는 게 그래도 그나마 베스트예요.
눈 밑은 더블웨어 때 했던 방식으로 컨실러로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귀찮고 번거롭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 방법인데 이 부분도 깨끗하게 가리시려면 컨실러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대충 커버를 좀 해주신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한 번 더 땡이도를 살짝살짝 컬러만 맞춰준다는 생각으로 얹어줍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얹어서 홍조를 더 커버를 해주시고 싶을 때에는 팡팡 두들기는데 집중하기보다는 피부 위에 파운데이션이 잘 쌓아지고 있나를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은 더 두들겨야겠다, 아 이 부분은 손을 대지 말아야겠다, 경계를 펴주자, 요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부분들을 보면서 손이 거기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꺼진 부분 어두워서 더 꺼져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밝은 파운데이션을 한 번 더 묻혀줄게요. 이렇게 마무리 해봤습니다. 땡이돌의 특징은 많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그 벨벳한 제형이 자꾸 보스르륵 일어나려고 하고 제가 모공이 커져 보니까 모공 커진 부분을 어떻게든 메꾸려고 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저는 사실 매트보다는 촉촉이가 더 잘 어울리는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뽀송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이 정도로 표현하면 괜찮습니다. 정리하자면 땡이돌을 쓸 때는 역시나 기초 케어를 촉촉하게 해주자. 보슬보슬하고 벨벳한 제형을 잘 이용해서 얇게 한번 싹 깔아준 다음에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을 레이어드를 착착착 해주자. 레이어드 할 때에는 그냥 두들기기보다는 파데 위에 파데가 잘 쌓이나 보면서 터치를 살살살 해준다. 워낙 맑고 밝은 땡이돌의 색감 특성 때문에 어두운 트러블까지 땡이돌로 다 커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깨끗하게 커버하고 싶다면 컨실러를 사용해준다. 아 이렇게 하면 너무 또 귀찮은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피부를 완벽하게 커버를 하려면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가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타협을 하고 터치를 효율적으로 해줄 것인가 그건 나의 선택인 것 같아요. 샤넬 그 유명한 레베즈 렛츠고. 브러쉬랑 스펀지 살 돈으로 나는 다 파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건 손으로도 잘 발려야 돼. 파운데이션 비싸고 좋고 그러면 손으로도 잘 발려야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정말 괜찮은데? 너무 많이 했나? 양 조절 중요하다더라. 머리카락에 발리는 거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코에 손으로 잘 발라본다. 이렇게 촉촉한 애가 이렇게 끼이면 이거 매트한 거 아니야? 눈 밑에 끼임 이거 뭐야? 그래 생각보다 그렇게 촉촉한 애는 아니었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기름 져와? 와 진짜 개기름 뽕뽕 장난 아니네. 지성은 못 쓰나봐. 다크님 뭐야 이게 발림성만 좋고 지속력이 별로네 별로야. 생각보다 샤넬 파운데이션을 구매를 하셨다가 실망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샤넬이 추구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커버력이 좀 좋으면서 오랫동안 딱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요. 정말 투명하게 내 스킨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내주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커버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생각보다 오일리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게 샤넬 특징이에요. 물론 울트라 르땡은 그렇지 않긴 하지만요. 근데 샤넬은 울트라 르땡을 잘 밀지 않고 레베쥬를 많이 밀죠. 수블리마제하고. 아무튼 바로 발라보겠습니다. 이런 촉촉한 파운데이션은요 아무래도 매트보다는 바르기 쉽기는 해요. 특히 저 같은 피부에는 이런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올렸을 때 훨씬 피부가 더 잘 받아들이고 잘 어울리고 부옇게 뜨는 느낌도 없어가지고 안정적인 파운데이션입니다. 매트 파운데이션처럼 뽀송하게 뽀얀 그런 느낌은 없기는 하지만 피부를 쉽게 정돈해주는 그런 느낌? 턱 쪽에는 너무 많이 발리지 않도록 소량. 매트 바르는 거 보다 뭔가 빨리빨리 발리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촉촉이 파운데이션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마 경계진 부분 바를 때는 이런 스펀지도 딱딱 털어내주세요. 그리고 거의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이런 촉촉 파운데이션들이 코에 모공 채우는데 매트보다 오히려 쉬울 때가 있어요. 부슬부슬 들뜨고 일어남이 좀 덜하다 보니까요. 1차적으로 이 정도만 해주고요. 그리고 촉촉이는 코에 이런데도 양을 많이 올리더라도 역시 떠오름이 없습니다. 이게 또 엄청난 장점이죠. 바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촉촉이 파운데이션에서 다크닝을 느끼셨던 분들 제형 자체가 어두워지는 다크닝이 아니라 파데보다 어두웠던 내 피부가 나오면서 뭔가 전체적으로 어두워 보여 요거를 다크닝이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걸 다크닝이라고 표현하진 않고요. 얼굴에서 지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명품 파운데이션이라도 촉촉하다고 하는 애들은 유분에 지워질 수 있습니다. 촉촉하다는 거는 파우더 함량이 매트보다는 좀 적다는 거고 그만큼 매트보다는 커버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커버를 더 하고 싶다 하면은 역시 코렉팅을 좀 해줍니다. 보라색에 살짝살짝 얹어주고요. 코 옆에도 너무 이질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만 꺼진 팔자 부분도 파운데이션을 살짝 더 발라서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런 촉촉이 제품으로 2차 커버를 할 때 내 홍조를 더 가리고 싶을 때 그때는 이렇게 얹어보시면은 얹어봤자 뭔가 매트 파데보다는 되게 안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형 자체가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너무 세게 두들기게 됐을 때에는 끈적끈적하면서 그냥 다 벗겨지게 됩니다. 요 정도만 올려주고 이건 얘 한계야. 여기서 나는 더 터치하면 안 돼. 요거를 생각하시고 바르는 게 좋아요. 이건 되게 느낌적인 느낌이라서 많이 터치를 해보시면서 느끼는 게 가장 베스트 경험이 답이다.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이 촉촉한 파운데이션은 잘못 바른 예시하고 이쪽하고 별 차이가 없죠. 이게 촉촉 파운데이션의 엄청난 장점이에요. 촉촉 파운데이션은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너무 많이 두들기지 않기, 그래서 끈적끈적하면서 파운데이션이 벗겨지지 않기, 이것만 주의하시면 납작 브러쉬로 연습하기에도 되게 좋고요. 아침에 빠르게 메이크업할 때도 좋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분에는 매트 파운데이션보다는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얼굴에서 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오히려 수정 메이크업할 때 편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얼굴에서 사라지는 게 싫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건 꼭 명품이 아니라 로드샵 제품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 그 비싼 백화점 파운데이션 대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그런데 이거 말고 이거 아닌데 나 이거보다 더 비싼 거 완전 망쳐가지고 못 쓰겠는 막 그런 파운데이션들 여러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 댓글로 남겨주시고 하시면 제가 또 다음 편 모아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도 다르고 손짓도 다르고 사람마다 너무 달라서 바르는 방법은 정답은 없겠지만 서로서로 뭐 이런 바르는 방법 나누고 이러면은 이 소소한 재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